해결하고, 예, 즐겁게, 예. 애들이 오면은, 이제, 리니가 오면은 또, 아, 너무 행복한, 그런, 너무너무 행복한, 진안구원 산골 이야기를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걸 함께 행복하면 좋아요. 근데 이게, 배 아파하면 배만 아픕니다. 그러니까, 함께 박수 쳐주고, 함께 행복하고, 그러게요.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 안녕! 아이고야. 아, 정말 바쁘네요. 바빠. 네. 전주 갔다 와가지고, 이제 또 여기 올라왔습니다. 이제 석가래도 다, 거의 다 내렸고, 예.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다 됐어요. 이제 옮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잘 뜯느냐. 거의 다 뜯어졌어요, 근데. 예. 네. 잘 뜯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좀 이게 공이 좀더 들어가겠죠, 이렇게. 인방이 뭔지, 아, 말씀드려야 되는데. 창방. 아, 문틀, 막 이런 거. 그런 것까지 다 뜯으면은, 아, 들어가. 아, 이 소리 그냥 들으시고. 저 소리가 끝나면 다시 떠들겠습니다. 아이고야. 언제 끝나지? 저기도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떠들겠습니다. 예. 왜? 밤좀 주워. 누나랑 같이 주워. 그래. 정수 누나 데리고 가, 정수 누나! 같이 주워! 자, 야, 아무튼 바빠요, 이제. 현이는 밤을 주워야 되고, 밤도 주워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거 참. 현이는 이제, 알아요, 지가. 이 근처에 오면 안 된다는 걸. 아, 이제 천재인 것 같아요. 아빠 닮아가지고. 그래서, 창방이 뭐냐면, 이렇게 비친, 뭐 하고 있니? 너 길수야, 너뭐 하고 있니, 지금? 화면을 이렇게 해놓고 창방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니. 아니, 화면 바꾸겠습니다. 왔다 갔다 할게요. 저기 이제 창하고 이렇게 창이 있던 자리 있잖아요. 예, 창방. 창방을 그렇게 해서 띄어야 돼요. 저기는 문틀. 저 대들보. 아, 저 대들보 정말. 와. 저 대들보 참 마음에 드는데. 저기 조선소나무거든요. 여기에 있는 게다 대부분 조선소나무입니다. 예. 조선소나무 아시죠? 좋은 거. 질기고, 목재로서는 아주 최고죠. 그래가지고는 조선소나무라서 큰 목재가 이렇게, 예. 아주 이제, 제 마음에 드는 큰 목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등이 좀 죽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하지만 이건 뭐 조선소나무인데 어쩌죠? 예. 굉장히 귀한 나무죠. 그래서 이 귀한 나무가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이고,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 너무 마음에 들어. 예, 그래서 창방까지 다 뜯으려면은, 오한마디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형 보고, 한마디를 좀 가져오라고 했어요. 한마디. 왜? 왜? 너 혼자 주워도 돼. 조심하고 찔리지 않게. 근데 제가 뭐 아무것도 안 갖고 가서 뭐 어떻게 주실라고. 어떻게 주는가 한번 볼까요? 죽기는 죽겠지. 하지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어? 아이고야. 은영 죽겠다, 은영 죽겠다. 정수랑 데리고 가야지, 정수랑을. 정수랑 안 됐고, 네가 뭘 어떻게 하려고. 힘들어. 정수랑 불러와, 빨리. 너의 구세주, 정수랑, 이놈아. 응? 아이고야, 귀염둥이. 어쨌든. 0.7은 아닌데? 1. 10배? 아니야, 10배가 아니라.
1배 정확하게 1배 어, 1배 말고 1배 일간 베스트 말고 이제 저는 여기를 좀 뜯겠습니다. 여기를 뜯으면 아 그리고 그거 보여드리겠구나. 네. 이렇게 아직 그 숫자가 다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아와 아가 만나고 아와 아가 만나고 여기는 사와 사가 만납니다.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거 뭐 그냥 제가 아니더라도 어 물론 제가 맞추면은 뭐 더 쉽게 맞추겠지만 어 어 잘했어. 사와 사가 만나요. 사와 사가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그 잘못 맞췄는데 사실은 여기에도 글씨가 써 있어요. 타 티가 보이시죠? 그다음에 타 이것도 타야 되는데 파 타가 첫쪽 왼쪽 끝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파와 타는 왜 그냥 맞췄냐면 이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모양도 이 주먹장 모양도 같고 해가지고는 타타타가 이렇게 만나면 됩니다. 아 제가 일일이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맞추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을 내리면서 여기가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일단은 이걸 부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예쁜 진아가 혀미를 도와주려고 오고 있습니다. 진아 아이고 우리 진아 길다 길어서 진아? 길어서 진아 아 여기는 평화롭고 한가하고 다시 이제 화면을 돌려서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뭘 해야 될까? 오늘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아 저 이제 시끄러워 아 오늘 하고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자 저는 이제 저거 끝나면 거의 좀 다 이제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최고 뻔하네. 자 저 산에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버섯을 좀 따왔어요. 네. 양은 뭐 몇 킬로나 땄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몇 킬로는 땄겠죠. 네, 몇 킬로는 땄을 겁니다. 아무튼 10킬로 이상은 아니에요. 10킬로 이상 따야지 제가 좀 먹을 게 있는데 10킬로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두고 가지 않고 그냥 가져간 거 보니까 조금 땄나 봐요. 조금. 그래서 저는 내일 산에도 가야 되고 내일 하루는 좀 쉬면서 이렇게 좀 산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산에 가는 게 뭐 쉬는 건가? 일하는 건가? 어쨌든 뭐. 왜?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리는데 그래도 하니까 그냥 또 이렇게 손 이렇게 들고 랄랄랄랄라 가네. 네. 저는 이제 내일은 좀 여기를 오전에는 좀 제가 하고 그 다음에 한 9시나 10시 정도, 9시 정도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 9시, 10시, 9시에서 10시, 11시, 12시? 한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만 산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길라잡이 산행? 길라잡이로서? 산행을 한번 해가지고, 버섯을 또 따오는, 예,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동네가 시끄러운데, 다행히, 의미하고, 조아씨가 이제 없는 상태니까 마음대로 시끄럽게 하고 며칠간만 이제 생각보다 일이 좀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건 사실이긴 한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얘 어쩔 수 없는 거고 일이라는 게 뭐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 없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시간이 흐르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도 너무나 즐겁게 예. 리니도 보고 일도 뭐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 근데 이제 사촌형한테 참 고맙다는 유사촌형한테 너무 고맙다는 얘기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사과 형님한테도 너무 고맙다는 얘기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모든 분들이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 이렇게 해서 네, 발 벗고 나서 줘가지고 이 궁금한 상태였었는데 예, 이게 아 좀 힘겨운 상태로 그냥 아씨 이걸 혼자 어떻게 하나 하면서 이게 막 돈만 때려받고 막씨 막 그 어? 굉장히 궁핍해지고 막 힘들어야 되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가지는 않겠죠. 예, 어쨌든 그런 상황을 잘 해결하고 예, 즐겁게 예. 애들이 오면은 이제 리니가 오면은 또 아, 너무 행복한 그런 너무너무 행복한 지난구원 상골 이야기를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걸 함께 행복하면 좋아요. 근데 이게 배 아파하면 배만 아픕니다. 그러니까 함께 박수 쳐주고 함께 행복하고 그러게요.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 안녕. 아이고야.